자, 우리 사가족들 질문을 한번 할게요. 즐거우십니까? 사가족들이 선뜻 나 즐겁다 라고 그렇게 참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 나 즐겁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그래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문제가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 생겨요. 왜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평생 문제와 사건과 실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 사가족들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원래 인간은 맨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거를 한 번씩 어떻게 느끼냐면 해외 가면 느껴요. 해외 가면요, 애들 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이쁜가 하니까, 이야, 인형 같아, 인형. 천사 같아, 천사. 그러니까 애들 노는 거 보면 천사들, 아, 이게 원래 창조했을 때 모습이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우냐. 참 아름다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해와 지구의 각 거리가요 단 1도만 가까워도 타주고요 얼어주고요. 우연입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짐승들과 다르게 저 별들과 다르게 인간만 특별하게 따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혹시 착각할 싶어서 하나님께서 구분점을 두었어요.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알겠냐? 그러면서 구분점을 딱 둔 것이 선악과라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부정한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단이라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은 사단이 이 그야말로 아담 하와 가장 친한 뱀을 속여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속이도록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만들었어요. 이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늘 그렇게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활동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야말로 쭉 우리 인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라.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살다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영원한 멸망길.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받아야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은 죄가 해결되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거는 뭐 돈으로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안 마시면 죽는데 공기를 돈으로 마십니까? 이 생명과 관계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마셔야 돼. 그냥 받아야 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덕적인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 신분을 성경은 뭐라 했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 사단 시기들어야 돼요. 함부로 이사 가다 날 잡아야 되고요. 묘지도 함부로 아무데나 서면 안 돼요. 장소 잡아야 돼요. 전부 다 마귀의 시기들어 하는 거요. 그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영적 문제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 우울증.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사단한 짓은 언제나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드는 짓만하게. 막 돈 많은 재벌 자식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텐데
왜 마약을 해서 잡혀가고 난립니까? 아, 인기 있으면 인기 있는 배우들이 왜 그럽니까? 인기 이거 돈이 있겠다. 아니 권력을 한번 했으면 되지. 그걸 막 권력에 왜 종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그 매달리느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이죠. 공허의 공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파스칼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 과거에 다 그랬던 사람들. 말라다 지금 여러분처럼 돌아온 탕자들이 다 앉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왜 왔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부도냈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은 한보철강이었어요. 이 정태수 씨는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늘 점을 치러 다니니까 점쟁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부동산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떼돈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또 뭐라 했냐 하니까 쇳가루를 만져야 돼 그랬어요. 쇳가루를 만져야 돼 그랬어요. 쇠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운 게 한보철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상 최대의 부도를 내버렸어요. 자, 불교의 고성 성철 스님 마지막 죽음의 육체가 가면서 한 말이 내가 살아서 무단 지옥불에 떨이는구나. 그분 다 열렸어요. 그래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헤매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뭐 하셨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그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뭐냐? 모든 사람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었어. 왕이 뭐냐? 사람들 괴롭히는 마귀물이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특별히 말씀을 받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일을 몰라. 지금이 중요해. 잠언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신이 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접한 분들 축복해 주시다. 축하합니다. 영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영접을 하고 나면 무슨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건 마음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끝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 감사하라. 이 말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하고 이제는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